코스피가 2,500선 위로 올라서면서 연말 랠리 불씨를 되살리는 듯했지만 기대와는 달리 다소 미지근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추가 상승 동력이 될 모멘텀이 부재한 가운데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2023년도 이제 한 달여 만을 남겨놓고 있는 지금 시장이 다시 뜨거워질 수 있을까요? 잠시 후 연말 증시에 대한 전망과 대응 전략 집중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로봇 대장주죠. 두산 로보틱스가 매서운 주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연일 신고가를 갈아치우면서 시가총액 4조 원을 돌파하기도 했는데요. 8거래일째 상승세를 기록 중인 두산 로보틱스. 과연 언제까지 상승 랠리가 이어질지 주가 전망은 물론 로봇 섹터에 대한 정확한 분석까지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 지지부진한 흐름이 이어지면서 매수와 관망 사이에서 고민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잠시 후에 연말 빅 보너스가 될 5스타의 핵심주는 물론 탄탄한 전략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자들에게 속 시원한 해법과 전략을 세워줄 투자 가이드 백발백중 필살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주식시장을 뜨겁게 달군 이슈들을 다각도로 분석, 수익으로 이어지는 특급 전략까지 세워드리는 이슈줌 시간입니다. 이 시간 김영구, 이익은 김호영 대표와 함께합니다. 먼저 이번 주 시장 이슈 확인해볼까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 테마주가 벌써부터 들썩이고 있습니다. 특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내년 총선에 출마할 거라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이번 주 관련주들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 급등세를 연출하기도 했죠. 예, 맞습니다. 관련주들 뭐 DTNC, DTN, 뭐 CRO 이런 종목들을 비롯해서 제일 테크노스까지 상당히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근데 사실 실체도 없어요.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지연학연이라고 그래갖고 뭔가 뭐 기대를 했다? 이런 거는 아니고 그냥 투기 세력들이 붙어서 한탕 해먹는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사실 정치 이벤트를 앞두고 테마주 열풍이 부는 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죠. 위험하다는 건 알지만 또 마땅한 투자처가 없는 상황에서는 단기로 접근해볼까 하는 생각을 들게 하는 것도 사실인데요. 총선을 앞두고 다시 불고 있는 정치 테마주 바람. 그렇다면 지금 어떤 접근 전략이 필요할까요? 세 분의 의견 확인해볼까요? 네, 김영구 대표는 초보자는 테마주에 당한다. 그리고 이근 대표는 조정을 기다리자. 김호영 대표는 정책주는 관심 갖자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일단 뭐 김영구 대표님은 지금 보니까 좀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신 것 같은데 김호영 대표님은 오히려 정책주는 또 관심을 가질 만하다. 네. 예. 일단 지금과 같은 시기 뭐 특정한 뭐 주도 섹터가 없고 또 시장이 불안정하고 이렇게 좀 혼란스러운 시기에서는 개별 테마주들이 항상 극성을 부리기도 합니다. 근데 그중에서도 가장 빠르고 자극적으로 움직이는 테마가 바로 정치 테마. 그중에서도 인맥주들인데요. 지금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인맥주는 이른바 묻지마 상승입니다. 앞서서 김영우 대표님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그렇게 지연, 학연, 그리고 혈연. 심지어 이전 정치 테마에서는 같은 본관이어도 이제 주가가 오르는 네. 뭐 근본 없는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로서는 이 인맥주들에는 좀 투자에 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반면 정책주들은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은데요. 특정 인물과 특정 후보와 상관없이 어차피 진행되어야 할 핵심적인 정책들이 있습니다.
특히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분야, 예를 들면 저출산 관련주와 같은 정책인데요. 이는 어떤 인물이 당선이 되어도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현안이 되는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책이 필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어차피 진행되어야 될 정책에 관해서는 지속성이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볼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근 대표님도 뭐 무조건 투자하지 말자가 아니라 뭔가 좀 전략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정치 테마 같은 경우는 특히 인맥 테마들이라도 한번 움직일 때 강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전략만 잘 세우면 되고요. 특히 지금 같은 경우는 정치 테마 중에 한동훈 장관 관련주 DTNC나 DTNCRO가 강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이렇게 강하게 상승을 했을 때 섣불리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첫 번째 상승이기 때문에 20일 이동 평균선까지 조정이 나온다면 관심을 가지시고요. 그리고 또 선거까지는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아있고 특히 공직자 같은 경우는 총선 출마 90일 전에 사퇴를 하면 됩니다. 사퇴 데드라인이 1월 11일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좀 이런 감이 있고요. 그래서 조금 기다렸다가 사퇴 시점이 가까워지는 12월 중순부터 관심을 가지더라도 늦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네.